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3.23 패치 어떤 변경점들이 있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부터 살펴보시죠. 이번 패치 크산테의 너프는 전반적인 교전 능력 그리고 초중반 라인전 능력치를 확 떨어뜨리는 방향입니다. Q스킬부터 전반적인 데미지에 마나 소모량이 꽤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너프만으로도 타격이 꽤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킬이나 궁극기까지 너프를 받았거든요. 궁극기 옵션인 패시브 추가 피해량의 경우 현재 10레벨을 달성해야 추가 피해량이 45%로 이전 패치의 6레벨 수치와 동일해집니다. 사실상 16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추가 피해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봐야 하고 추가 공격력까지 떨어진 만큼 이전처럼 총공세 이후 강한 1대1 또는 소규모 교전 능력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크산테는 숙련도로 성능을 확 끌어올리기가 힘들게끔 리워크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 단순 체급 너프가 보다 뼈아픈 상황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런들은 이번 패치 아주 정직한 성장 공격력 버프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저 계열 챔피언들의 성장 공격력 버프가 평균적으로 0.5 미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버프인데요. 특히 트런들은 주요 신화템으로 3위 일체를 사용을 하는데 주문건 데미지가 기본 공격력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버프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Q스킬 마나 소모량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인에서 사용하는 탑 트런들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링 효율도 더 잘 받고 마나 유지력도 더 올라갔으니까요. 우선 탑 트런들을 적극 연구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정글 트런들 쪽도 함께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순한 스킬셋을 가진 챔피언들의 체급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꿀향기가 확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챔피언 버프뿐만 아니라 다음 소개드릴 시스템 패치가 상당한 영향을 또 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3차 포탑 골드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탑 골드 조정은 전반적으로 스플릿 푸셔, 탑라인 챔피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2차 포탑은 아군 챔피언과의 전체 공유 골드가 줄어든 대신 포탑 철거에 직접 관여한 챔피언에게 제공되는 골드가 사이드라인 기준으로 무려 675골드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공유 골드가 줄어들어 전체 골드 양은 유지가 되었지만 게임의 특성상 캐리 챔피언 하나에게 골드를 몰아주는 것이 더 유효할 때가 많기 때문에 스플릿 푸셔에게는 큰 이득이 될 만한 패치입니다. 또한 3차 포탑의 골드도 주변 챔피언에게 제공되는 골드가 무려 325골드나 늘어났으며 전체 골드량도 도합 200골드가 늘어나 보상이 확 커졌습니다. 탑라인 챔피언들이 항상 가장 많은 포탑 골드를 획득해왔던 만큼 스플릿 푸셔들이 혼자 타워를 철거하고 확 성장을 하여 게임을 캐리하는 빈도가 더 잦아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의 운영법이 달라지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사이드 포탑의 중요도가 더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패치 조정을 받은 챔피언의 수가 꽤 적은 편인지라 메타 변화가 거의 없었던 채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이번 포탑 보상 패치는 탑라인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중요한 패치입니다.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일단 트런들 굉장히 떡상의 향기가 짙게 납니다. 다시 탑라인 패치를 받은 챔피언들을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리브는 AD 개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버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부르저들이 버프를 받는 사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체급이 내려가고 있었던지라 필요한 시점에 알맞게 들어온 버프인 것 같은데요. 주력기인 Q스킬의 개수 버프인데다 3번 모두 맞출 경우 총합 15%포인트로 큰 폭의 AD 개수 상승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패치까지는 2코 타이밍에 저점이 발생을 했다면 이번 패치부터는 높은 AD를 제공하는 굶주린 히드라가 나오 이후부터 쭉 준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탑 유저분들은 새로운 부르저 카드로 립은 한번 연습을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브라이언은 지난 패치 너프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떨어지지 않자 결국 추가 너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3연속 너프에 해당하는데 기본 체력과 WPL량을 깎아내면서 브라이언 체급의 핵심을 건드리는 방향인지라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라이엇 코멘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너프는 지난 근황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요무 기반 물건 빌드의 리스크를 높이고 폭발력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패치 초 데이터로는 여전히 요무의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가 쌓이길 기다려 봐야겠지만 라이엇의 의도와는 달리 칼날비 요무 빌드의 가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프의 정도와 다단 너프였음을 감안한다면 분명 지표가 꽤 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한국 섭의 경우 지난 패치 중반부터 서서히 더 효율이 잘 나오는 빌드로 갈아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라이엇의 의도대로 브라이언 지표가 확 꺾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성능이 좋지 않은 빌드를 택한다면 그 브라이언은 분명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자르바는 원래도 선열 쇼진 빌드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지만 월즈에서의 뛰어난 성적으로 한층 더 지표가 굳건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 구간에서 승률 49에서 50%, 그리고 픽률 20%대를 기록하며 일단 잡기만 하면 최소 1인분을 해주는 챔피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너프를 받게 되었는데요. 휴스케 쿨타임이 마스터 기준 무려 2초나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스킬 연계나 교전 영향력이 확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자르바는 스킬 가속을 크게 올리면서 스킬을 여러 번 돌리는 것에 강점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강점이 깎여나간 것은 의미가 큽니다. 물론 스킬 가속이 올라갈수록 너프의 영향은 적어지겠지만 초중반에서의 성장력 자체가 낮아지면서 아이템을 쭉쭉 올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었던 자르반의 전성기는 사실상 이번 패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지르는 W 병사 데미지에 적중시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중공격, 내셔의 이빨 등의 적중시 효과를 터트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W의 적중시 피해의 50%를 적용시켜주면서 아이템을 갖추었을 때, 특히 내셔의 이빨을 올렸을 때 효율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대신 단순 버프만 해줄 경우 지나친 상승세를 불러올 수 있으니 W 피해량과 개수를 깎아내면서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조정 패치는 내셔가 나온 이후에야 체감이 될 만한 버프이고 그나마도 50%만 밖에 적용되진 않아 내려간 WP량과 저울질을 해보면 큰 체감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2코어 내에 내셔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이고 1코어 내셔 빌드도 연구를 시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피리는 그간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는 있었지만 평균 구간 혹은 부실 골프 하위 구간에서 상당한 꿀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면 쉬운 스킬셋을 가지고 중반 이후부터 아주 단순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너프로 나피리의 고점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려 하는데요. 전반적인 너프의 기조는 공격력 개수를 건드리지 않은 채 기본 피해량을 낮추어 아이템을 갖추기 이전 타이밍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입니다. 너프가 작지는 않지만 메인 스킬인 Q스킬 너프는 아니고 성장 기대값 또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평균 티어 구간까지는 준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직스는 지난 방어력 너프에 이어 다시 한번 추가 너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패치에도 상위권을 기준으로는 지표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너프가 상당히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프의 내용도 핵심인 Q스킬 데미지와 교전 이니시, 도주기로 사용할 수 있는 W의 쿨타임이 무려 4초나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너프입니다. 사실상 상위권에서는 바텀 직스의 메리트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평균 구간에서도 힘을 많이 잃어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원딜 유저들이 성적을 위해 원딜의 낭만을 포기하고 직스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았을 텐데 이번 패치의 직스는 못 쓸 정도는 당연 아니지만 2티어권에서 놀 정도의 준수한 픽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딜 유저들이 다시 직스를 놔주고 정통 원딜을 찾게 되면서 점차 픽률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림이 그려진다면 라이엇의 의도가 딱 적중한 패치로 남겠네요. 드레이븐 궁극기의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드레이븐이 궁 시전 도중에 처치가 되어도 궁극기가 온전히 다시 돌아오는데요. 막 커다란 버프까지는 아니지만 몇몇 상황에서 킬 마무리가 가능해지냐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으니 드레이븐 유저들에게는 기분 좋은 버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드레이븐의 체급 자체도 꽤 준수한 편이었으니 이번 버프를 통해 관심이 쏠리며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지난 패치 잔나는 결과만 놓고 보면 리워크 이후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W 스킬과 패시브에 공격적인 옵션을 달아주었다곤 하나 라인전을 잘 리드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 영향력을 올려주기 위해 핵심이 되었던 W 쿨타임과 패시브 개수에 추가 버프가 들어갑니다. 이번 버프로 지난 패치까지 2선마와 W선마 사이 고민하던 그 빌드를 확실하게 W선마 빌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상성 우위를 점하는 매치업에서는 라인전을 리드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궁극기 버프도 꽤 쏠쏠한 만큼 이번 패치만큼은 잔나를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겠습니다. 벨코즈는 그동안 딜포터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체급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원래도 성능이 좋지 않았던 데다 럭스, 브랜드, 자이라 등 꽤 많은 수의 딜포터들이 버프를 받으면서 점점 더 상대적인 성능이 내려가 있었죠. 그래서 패시브 데미지 버프로 체급을 맞춰주려는 모습인데 스킬 적중 난이도가 워낙 높은 편인데다 챔피언의 강점이라고 부를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었던지라 큰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어렵겠습니다. 라이엇이 벨코즈도 신경을 쓰고는 있다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13.23 패치 노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